주먹 좀 쓰는데 이번엔 진짜로 다 죽었어. 태웅아 그만요. 너 아니라고 몇 번에 말이야. 강서울이라고 내 이름 몇 번에 말이야. 그리고요, 보자 하니께 너무들 하시네요. 그 짝에 반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 하나 잡자고 이렇게 5시이나 우르르 덤벼들고 창피하지도 않아요? 아이고 참말로 덩치가 아깝네. 덩치가 아까워. 아, 이 선당자 묻나요? 너도 장장 그 손 놓고 물러서.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. 저리 가라. 고 김하식의 맹글이지 그치? 야! 야 돌대가리냐? 야 아니고 강서울이라니께. 그리고 여기 책임자 누구요? 이 사태를 진정시킬 책임자 누구냐니께요. 어서 손 들어요. 저기요? 근데요? 뭐 하는 거야 너? 네가 길자리 아니랬지? 물러서라니까! 너 또 파출소 끌려가고 싶은겨? 아버님 또 파출소까지 불려! 너 대신 굽신거려! 속이 시원하겄나? 다 해서 할 말이에요. 우리 달봉이가 물어져야 하는 거 전부 합해서 얼마냐고요? 아, 그 물건값 100만원 하고 이제 뭐 기물파손 하고 상해 등등 하면 150만원으로 합의 보시죠? 150까지는 안 되겠는데. 아, 경찰 불러요 그럼. 아, 경찰은 무슨 150에 합의합시다. 미쳤냐? 왜 저런 놈들한테 꽁으로 그런 큰 돈을 줘? 잘 온다. 이런 데다 함부로 지장이나 찍어 쌌고. 창피하긴 한가 보네. 까불지 마라. 이걸로 두 번째다? 뭐가? 네 목숨 구해준 거 말이야.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구해주고 한 번은 맞아 죽을 뻔한 거 구해주고. 제발 이번 거는 잊어 번지지 말고 오래오래 좀 기억해라. 알겠냐?